5과 핵심 어휘. 자, 요거 이제 시험을 쳐야 되고. 자, words inside 한번 가보죠. 자, 그렇죠. 명사에다가 접미사 al 붙이게 되면 뭐가 된다? 뭐뭐의, 뭐뭐와 관련이 있는 이라는 형용사가 된다. 자, 그죠? 처음에 명사입니다. 명사에다가 뭘 붙입니까? al 붙입니다. 밑에도 명사 또는 동사에다가 ful, ful을 붙이게 되면, 자, 뜻이 어떻게 된다? al 붙였을 때는 뭐뭐의, 뭐뭐와 관련이 있는, ful은 뭐뭐이 가득한, 뭐뭐의 성격을 지닌, 이라는 뭐가 된다? 형용사가 된다. 얘도 형용사가 된다. 자, 단어 뜻, 보죠. logic, 논리라는 명사인데, logical, al 붙어가지고 논리적인, 형용사가 됐죠. nature, 자연인데, natural, 자연의. profession, 직업, professional, 직업의. 또는 전문적인. magic, 마술, magical, 마술의, 마법의. person, 개인, personal, 개인의. tradition, 전통, traditional, 전통의가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전에 full은 뭐뭐이 가득한, 뭐뭐의 성격을 지닌 care, 주의, 명사죠. careful, 주의 깊은. power, 힘, 명사, powerful, 강력한, 형용사. success, 성공, successful, 성공한, 형용사. hope, 희망. hopeful, 희망에 찬. stress, 스트레스, stressful, 스트레스가 많은. use, 사용. useful, 유용한. 이렇게 되겠습니다. 전부 다 뒤에는 뭐죠? al, ful 붙으면 형용사가 된다라는 거. 자, 영영풀이 한번 볼게요. 영영풀이. 단어 뜻 기억해 주세요. apart 하면 떨어져 있는 이란 뜻이에요. separated by a distance or a time. 즉,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건 아니면 시간적으로 떨어져 있건 apart, 떨어져 있다라는 거. come up with, 떠올리다, 생각해내다. think of something such as an idea or a plan. 어떤 생각이나 계획을, 계획과 같은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떠올리다. 그래서 무언가를 떠올리다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무언가를 떠올리다. 자, 요거는 뭐 separated가 핵심 단어. confident 하면 자신감 있는, having a feeling or belief. 어떤 느낌이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you can do something well or succeed at something. 당신이 무언가를 잘할 수 있다 또는 무언가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느낌이나 믿음을 우리는 자신감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핵심 키워드는 당신이 무언가를 잘할 수 있다, 여러분. favor, 호의, 친절, a thing that you do to help somebody.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당신이 하는 행위. 도와주는 거니까 뭐예요? 호의, 친절이 되겠죠? 그래서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거. 이건 전체 다 봐야 되겠다. graduate, 졸업하다. to complete school, college or university successfully. 성공적으로 학교, 단과대학, 종합대학을 완수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학교를 완수, 학업을 완수하는 거다. 여기까지 가죠. hip, 허리께. the part of your body between 뭐와 뭐 사이에, 당신의 허리와 and 다리 사이에, 양쪽. 자, 바로 허리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 다리하고 허리 사이에 있는 이 엉덩이 부분. 근데 엉덩이하고 힙은 또 다를 거야, 아마. 자, 저지, 판단하다, 평가하다. To form an opinion. 자, 의견을 형성합니다. 뭐에 관해서, 무언가에 관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자, 신중하게 생각한 이후에 어떤 의견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요거는 요 부분. 어떤 의견을 형성하다.
판단하다. 이 부분 핵심이 되겠고, nervous 긴장한, 초조함, anxious about something or afraid of something이니까 무언가에 대해서 긴장하고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그죠? anxious. political 정치적인, connected with the state 어떤 주, 정부 또는 공적인 일과 연결되어 있는 것. 자, 그래서 이건 정치적인 것이다. So state 또는 government 또는 public affairs 공적인 일이 되겠습니다. professional 직업의 전문적인, doing a particular thing 무언가 특정한 일을 합니다. 뭐 돈을 벌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거, 뭐 취미라기보다는 돈을 벌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거를 우리는 직업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돈 벌기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psychology 심리학, 자 어떤 학문인데요. mind and how it affects behavior 마음과 그 마음이 어떻게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관한 연구입니다. 마음에 관한 연구다. The mind. 여기까지 같이 할까? 심리학. Rare. 희귀한, 드문. Existing only in small numbers. And therefore. 그래서 variable and interesting. 아주 적은 숫자만이 존재하니까 어때요? 가치 있고 흥미로운 거예요. Rare. 드문. 아주 적은 숫자만이 존재한다. Return 하면 돌려주다, 반납하다. Give 주거나 보냅니다. 무언가를 다시 되돌려주는 거예요. 또는 무언가를 원래 제자리에 put back, 되돌려 놓는 것을 우리가 return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돌려주는 것을 우리가 return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자, rival 하면 우리 말 그대로 사람, 팀 또는 어떤 기업인데요. 자, 경쟁하는, 다른 사람, 팀, 기업과 경쟁하는 사람, 즉 경쟁자가 되겠습니다. 자, compete with another. Share, 함께 나누다. To tell other people about your idea. 자, 뭐죠?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느낌에 대해서 말하는 거. 공유하다, 함께 나누다가 되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생각을 말한다. 여기까지 할게요. 뭐 경험도 마찬가지고 느낌도 마찬가지입니다. Solution, 해결책. 자,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또는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는 것. 대처하는 방식.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Stand, 서 있다. To have your body in an upright position, supported by your feet. 자, 뭐죠? 당신의 신체를 어떻게 똑바로 선 자세로 유지하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지탱된다? 발에 의해서. 그러니까 똑바로 서서 두 발로 똑바로 서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거는 뭐 upright position이라고 볼까요? Stranger, 낯선 사람. Someone who you do not, you have not met before or do not know. 당신이 만나본 적이 없거나 모르는 사람을 낯선 사람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 또는 모르는 사람. Stressful, causing a lot of worry. 자, 많은 걱정을 유발한다. 스트레스가 많다. 전체 갑시다. Supporter, 후원자. 어떤 사람입니까? Support, 정치적인 당, 정당이 되겠죠. 정당이나 또는 어떤 아이디어나 기타 이런 것들을 지지해주는 사람, 서포터가 되겠습니다. 후원자. 그래서 얘는 지지해주는 사람, a person who supports 이렇게 하자. Unique 하면 유일무이한, being the only one is kind. 비슷한 종류가 없어, 유일한 이렇게 되는 거죠. 유일한 것, the only one이다. 그와 비슷한 종류 가운데서 유일한 거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뒤에 문제도 한번 가볼게요.